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케이터 한올드입니다. 오늘은 처음 일본으로 스키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짐을 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본 스키장들이 12월 초면 많이 오픈하니까 이제 슬슬 준비를 시작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스키를 탈때꼭 필요한 기본 장비를 챙겨볼까요? 첫째, 스키입니다. 스키는 현지 가서 렌탈을 할수 있지만 당연히 본인 스키가 있다면 더 좋겠죠? 본인의 스키는 자신의 스타일과 실력에 맞춰 조정할 수 있어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탈수 있습니다. 만약 스키를 새로 구매하셨다면 샵에 가서 본인에게 맞춰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스키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면 공장에서 출시하는 제품의 엣지 각도가 나와 있습니다. 대개는 마이너스 1도에 90도 또는 89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마이너스 1도에 88도를 세팅하기 때문에 미세 조정이 필요해서 스키를 새로 구매하면 엣지를 세팅하고 기본 악싱을 새로 하는 편입니다. 새롭게 스키를 구매하셨다면 스키 세팅을 새로 하시고 반드시 일본으로 출발 전에 몇번 연습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스키 부츠입니다. 편안한 스키 부츠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기 발에 딱 맞는 것을 구매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버클을 최대한 여유 있게 체결하고 그 상태가 편한 것으로 구입을 하라고 추천합니다. 저는 라이딩 스타일이 알파인 레이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츠의 딱딱함도 가장 물렁한 제품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얇은 양말을 착용하고 타다가 라이딩 횟수가 추가될수록 점점 두꺼운 양말로 갈아 신으며 부츠에 적응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부츠가 불편하면 스키 탈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스키 폴입니다. 폴은 자신의 스타일, 설면 상태, 경사도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을 해주면 좋기 때문에 길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우더를 타신다면 당연히 파우더 캡이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헬멧입니다. 안전을 위해 헬멧은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헬멧은 되도록 머리에 꼭 맞게 하셔야 되고요. 흔들리지 않도록 버클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헬멧은 머리를 외부 충격에서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에 보온 기능이 있어서 머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고글입니다. 고글은 눈부심을 막아주고 만약 넘어질 때 안면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빛이 짠한 날에는 자외선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우리 눈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날씨 상황에 맞는 렌즈는 설면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안전한 활강에 도움이 됩니다. 고글 안쪽에 김서림 방지 기능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냥 가방 속에 두개 이상의 고글을 넣고 라이딩 하면서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스키장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복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스키 많이 하니까 방수, 방풍 기능이 있는 스키복을 꼭 준비하세요. 같은 일반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으로 처음 해외 투어 가는데 꼭 필요한 팁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갑입니다. 스키를 어느 정도 타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거의 넘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눈을 짚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스키장이 자연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슬로프 또한 부드러운 상태라서 처음 자연설 슬로프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때 몇 번만 슬로프를 손으로 짚게 되면 장갑이 젖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기온까지 낮다면 동상의 위험에 급격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갑이 상대적으로 손목을 많이 덮어주는 파우더 장갑이 아니라 짧은 장갑을 사용하게 되면 팔목 사이로 눈이 들어가서 장갑 내부가 축축하게 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갑도 여러 개 가져가서 2시간 단위로 바꿔주면서 착용하며 사용합니다. 너무 추운 날에는 스키를 타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이너스 15도 이상 추위에서 스키를 즐기는 경험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북해도 내륙이나 도호쿠 내륙 지방에 위치한 스키장들은 마이너스 10도는 기본이고 마이너스 20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북해도 아사히카와 최저 온도가 마이너스 49도였으니까 마이너스 20도는 겨울철의 일상적인 기온입니다. 이때는 얼굴에 반드시 마스크를 하시고 마스크가 피부에 붙을 수 있으니 우리가 코로나 때 자주 쓰던 마스크 내부에 플라스틱 호흡 지지대를 사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스키복 바지는
되도록 가슴 위까지 올라오는 멜빵형 바지를 입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우더 상황에서 넘어져서 구르게 되면 바지와 상의 사이로 눈이 들어가 난감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배낭을 착용하고 스키를 타시는 편입니다. 왜 무겁고 귀찮게 저 배낭을 메고 타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배낭에 필요한 물품을 상시 휴대하고 다닌다면 정말 편리합니다. 일본 스키장들은 규모가 큰 편이라 보온병에 이온음료 또는 따뜻한 물을 챙겨 다니시면 휴게소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에너지바, 초콜릿, 과일 같은 간식을 가방 속에 넣어 갖고 다니면 더 든든합니다. 그리고 호루라기, 보온필름, 나침판, 우이 같은 비상용품은 가방 속에 항상 휴대하는 필수 품목입니다. 대략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비행기 탈 때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항공을 이용하기 때문에 항공사별 수화물 기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탁 수화물이 15kg인 곳도 있고 23kg인 곳도 있으며 스키 같은 스포츠 용품을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곳도 있고 무상으로 위탁 수화물을 보낼 수 있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스키, 부츠, 헬멧 이렇게 필수 장비만 간단하게 챙겨도 10kg를 초과합니다. 예전에는 부츠를 꺼내 들고 타서 초과 비용을 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기내 수화물도 10kg인가 제한이 있어서 그것도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시아나 항공을 주로 이용합니다. 24년 10월 현재 아시아나 항공은 스포츠 용품 한 개를 무게와 상관없이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기본 위탁 수화물도 23kg를 주기 때문에 스키 가방에다가 스키와 스키복을 넣어서 한 개를 무료로 보내고 부츠 가방은 메고 타면은 23kg가 그냥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투어 기간이 길어서 짐이 많은 경우는 그냥 마음 편히 가기 위해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스키 가방 한 개에 무료하고요. 23kg 위탁 수화물을 3개나 주니까 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발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상황들입니다. 예약 확인 하셔야 되겠죠? 숙소와 리프트 티켓을 예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확인서는 프린터에서 가져가시는 편이 휴대폰 저장보다 편리합니다. 날씨도 확인하셔야겠죠? 스키장 날씨를 미리 확인하시고 적절한 복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아이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비 점검은 필수입니다. 스키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부츠와 바인딩 결합해보시고요. 홀, 헬멧 등의 상태도 반드시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수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연락처인데요.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권에 적어두는 것도 좋고 종이에 작성해서 부착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또는 전원이 나가면 대략 난감입니다. 그래서 종이 문서가 짱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처음 일본으로 스키 여행을 떠나는 분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짐 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스키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